안녕하세요. 사자관계론 북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북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된 연합뉴스 TV 아나운서 성유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지난 5월, 그러니까 작년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600여 명의 독자분들을 모시고 북 콘서트를 열었고요. 당시에 이제 참석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아, 이런 자리를 한 번만 더 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2,700여 명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이제 주최 측에 여쭤봤더니 오늘 서울뿐 아니라 광주, 부산, 제주도, 심지어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던데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고 삶의 메시지를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콘서트를 이제 단순히 도서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좋은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가는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사장의 정의는 어떤 건지, 그 두 번째, 저 이거 조금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사장이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한번 지금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일단 사장이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을 이제 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재작년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약 90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25% 정도가 되겠죠. 국세통계포털의 통계 자료인데요. 한 25% 정도가 이제 사장의 역할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25% 정도 되는 사람들의 고민의 모양은 모두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신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유나 그리고 고민하시는 어떤 깊이 같은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모양은 모두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정말 성공한 경영인에게 조언을 듣는다는 거 역시 참 귀한 거겠죠.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한인기업 최초의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폭스그룹의 회장이시고요. 미국 중견기업인 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요. 지난 7년 동안 한국 사장학교를 통해서 3천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한 그야말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그리고 80만 독자가 함께한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현재 대형 3대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사장학개론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긴 많네요. 제가 1,000명 자리까지는 서봤는데 거의 3,000명이 계신 분은 저도 처음 서갖고 아까 저기서부터 계속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먹어서 떨리는 건지 자리 때문에 떨리는 건지 그동안 되게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봤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저 사업을 하시는 분 외에도 어쩌면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다 사장의 자격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라고 안 해요. 수업이라고 해요.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사장학교론 책에 차마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쓰지 못했는지는 설명하면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저는 젊은 청년들이 특히 20대, 30대 아직 자립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거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개나 고양이는 지금 현재 우리처럼 농가에서 지가 애 낳고 지가 자라는 애들 빼놓고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고양이와 개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자기가 자립이 안 되는데 아직 딸린 애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나 고양이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커리어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거기를 돌보는 데 쓰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오나 개나 고양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 30대는 아직 자립이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자기의 여유 시간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개를 키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개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 마리 개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개 키우지 말라가 일장이에요. 너무 쉽게 지나가요? 두 번째 얘기는,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29살에 집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9, 30 때 그 독립을 했어요. 예수님도 아마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한 걸로 알아요. 이게 보통으로 남자들은 30이 넘고 여자도 30이 넘으면 그때는 자기 주관이 생기고 자기 삶의 가치를 자기가 직접 실현해야 될 나이로 봐요. 거기서부터는 진짜 어른이야. 이제 더 이상 애라고 할 수 없어요. 요새는 20대는 조금 봐줄 수 있죠. 물론 법적으로는 18살부터도 어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회에서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하려면 서른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나 부처도 30살에 집 나간 거예요. 30살이 넘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챙겨야 되는 사람 중심으로 자기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30이 넘었으면 자기 길을 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해볼만하고 살아볼만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30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삶은 살아도 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사업가. 지금 여성 사업가 분만 손 한번 들어볼래요? 꽤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 사장학개론 수업에는 이상하게 여성 사업가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반반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근데 오늘 제가 여성 사업가들한테는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보다 연배가 한 5살, 10살쯤 많은 한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거의 50에 가깝게 40 중반 넘어가는 상태였었는데 그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음식을 얻어먹지 못한 것을 계속 투덜거리더라고요. 그 어머니 음식 못 얻어먹었다고 하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어렸을 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저는 여성 사업가들 지금 사업하면서 가정 지키고 같이 사업하고 사업도 이루고 아이들도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의 음식을 먹지 못한 아이들은 사실은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선배와 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가정을 다 일으켰을지라도. 그래서 저는 여성 사업가한테는 만약에 자기의 현실 세계에서 매번 끼니를 먹일 수 없다면 메뉴 세 가지만 화학 공부하듯이 배워. 메뉴 얘기 적어왔어요 내가 여기다가. 뭐 할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거 기준으로 여기다 적어놨는데 새 메뉴 해서 집에 가서 화학 공식 배우듯이 백종원 프로그램 키고 똑같이 배워서 몇 번이라도 연습하세요. 그래서 아빠 거보다 요요일에는 엄마가 더 맛있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왜 세 개냐면 하나 맨날 먹이면 안 먹으니까. 딱 세 개만 하세요. 첫 번째, 갈비찜. 오, 예. 받아 적고 있네 지금. 받아 적. 그 다음에 둘째, 밥솥 카스테라. 그거 금방 배워. 생각보다 기구 필요 없단 말이야. 원래 카스테라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나 빵 구워봐서 안단 말이야. 그렇지만 밥솥 카스테라는 대부분 할 수 있으니까 화학 공식 하듯이 배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프렌치 토스트. 요거 세 가지만 죽어라고 계속 하라고. 그래서 세 가지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한테 이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것, 이 맛만 잘 기다려 놓으면 평생 욕먹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책에 어떻게 적겠냐고. 조금 철학적인 얘기 들어갈게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주체적인 삶은 사장들을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권고하고 그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여전히 여러 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복잡하게 살고 여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여러 사람이 눈치를 보게 돼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확인도 받아야 되고 애정도 받아야 되고 거꾸로 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삶이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제가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인정받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굴까요? 두 사람이. 누구? 아니에요. 배우자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내 보니까. 자식 눈치로 왜 봐? 배우자 눈치로 왜 보고. 15살 때 나와 65살 됐을 때 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사람이 지금 나이여야 되고 내가 늙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내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사세요. 내 눈치 보고 살으라고. 15살과 여러분이 은퇴할 나이 65세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했으면 아무 눈치 안 봐도 돼. 왜 배우자 아내는 왜 거기 들어가?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딱 두 사람만 눈치만 보세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 청년 시절에 그렸던 사람이 나였구나. 그때 그게 지금 늙어서 보니까 후회 없었구나. 그러면 충분해요. 그 두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두 사람 눈치를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이야기가 빨리 끝날 것 같네,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 자, 이제 사장들은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장들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데 이걸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는 우리 결정이에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하나하나 개개인한테 강한 아주 강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단 말이에요. 사장이 좋은 사장이 많이 나타나고 좋은 사장 아래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실제로는 그것이 천국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현실 세계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 친구도 한 두어 명 있고 뭐 천주교 신부도 한 분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안 죽으려고 열심히 운동해요. 약도 나보다 더 잘 챙겨 먹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신도들이 뭘 그렇게 갖다 주는지 막 보약도 많아 가보면 정관장 막 병으로 따는 것도 있고 뭐 짜서 먹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아니 여기가 천국이라며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 근데 그렇게 빨리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 그거 보면 은연중에 제가 여기가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좋으니까 안 가고 거기 그렇게 좋다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장들이 현재 천국을 만드는 사람, 천국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어요. 좋은 사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사장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자산이나 실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혹은 이런 거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바꾸기 전에 이거를 바꾸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꾸려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안 바뀌니까 바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바꾸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믿어요. 먼저 자기를 바꾸는 일이 자산이나 영향력을 가지는 일이에요. 나는 젊은이들한테 특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세상을 바꾸려고 도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꿔서 그 힘을 보유한 힘으로 나중에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힘을 이도저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힘을 가진 사장들에게는 인제 세상을 바꿀 힘이 있으니까 그때 나서서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상을 바꿀 욕심이 있다면 자산과 영향력을 확보한 다음에 즉 스스로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분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들어가시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강의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점, 생각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게 혹시 있어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책을 읽고 자신의 지식의 지평이 점점 넓혀가요. 그거 괜찮아, 넓혀가는데 그 넓혀간 울타리 안에다가 뭘 심으세요? 저는 울타리를 밀어내고 계속 그 농장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 안에다 그걸 키우고 나면 그 안에다 뭘 심는단 말이에요. 과실수도 심고 뭐 야채도 심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책을 보고 여기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긴 해요. 못 보던 관점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넓어진 다음에 그 넓어진 영역 안에는 도대체 뭘 심냐 이거예요. 내 걸 뭘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질문이 생겨서 그 질문의 답을 유추해가는 과정이 그 경계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책의 위험에 빠져갖고 오히려 책이 읽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사고의 지평이 넓어져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책은 정답을 주는 거예요. 사장학계로는 책 서문에 이것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 사고의 지평을 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사고의 지평을 그 책을 통해서 연 다음에 그 지평 안에, 넓어진 지평 안에 자기의 사고를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다 차곡차곡 심어야 돼요. 농사 짓듯이 나무도 심고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옳고 그런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다시 사고해야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썼어도 거기에 쓰레기 같은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미 방향성이 바뀌어서 그거에 반대로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사고의 지평을 연 후에 거기에 내가 가진 직접 내 작물을 그 땅 안에다 하나하나 심으세요. 이게 제가 독서를 할 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업 때마다 만날 얘기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알았을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되게 대단하다 하면서 대단한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앉아진다고, 이렇게 사람이 머리를 눌러갖고 주저앉아진 거를, 이렇게 주저앉은 걸 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무릎을 눕혔잖아요. 책도 읽으면 또 이렇게 되고 또 피라고. 이 피는 과정이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 책에 있는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거의 의견을 받아들지 말지, 어떤 건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다시 자기 마음속의 지평 안에 내 생각을 심어버리라고. 이게 그럼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다리가 든든해지잖아. 그럼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위인을 만나도 내가 똑바로 쓸 수 있다고요. 내 관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책을 그래서 산책이라고 표현해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내 걸로 소화해서 따로 만드는 것. 이 과정이 책 읽은 사람은 꼭 봐야 돼요. 이렇게 거의 3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와 있는데 책 한 권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독자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가셔서는 앞으로 책을 읽을 때는 열려진 지평 안에 내 생각을 따로 심어서 그 안에 내 작물을 따로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토리가 따로 나올 거예요. 책을 보는 관점도 틀려지고. 그러면 책의 피해가 없어져요. 안 그러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래도 이해하면은 거기에 나온 방식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야. 갑자기 화난 것 같아 내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이 없고 하나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작은 성공을 하는 거는 대부분 노력으로 가능해요. 내가 혹은 뭐 적당한 부자로 사는 건,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대부분 가능해요. 그런데 큰 성공을 이루려면 운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사업에서 한 500억, 최소 500억, 300억 혹은 1000억 이상에 넘어가는 이런 사업을 일꾼 사람들은 대부분 운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고 사업으로 이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 사업가 제자들 중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오너들이 되게 많은데, 그 거의 뭐 몇백 명 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자기 브랜드를 하나를 전국적으로 인식할 정도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를 또 성공시킨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 후에는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는데 두 번째 브랜드는 아무도 성공 못 시켰어요. 근데 한국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계속 아직도 태어나고 있다고요. 유명 브랜드들이. 그 유명 브랜드를 만든 사람도 누굴까? 다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운에 닿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노력이나 재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망하고도 언제든지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그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그것 따라서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운이라니 맞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성공시킨 사람 딱 한 명, 조스톱 벗기와 바르다 김 선생을 만든 나상균 하나예요. 난 못 봤어요 아직도. 이렇게 사업에서 운이 없으면 대형 사업은 크지 못합니다. 대신 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운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운과 노력이 만나면 아주 큰 성공을 이루는 거고, 운은 많은데 노력을 안 하면 잠깐 성공해요. 꺼져버려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운이 없으면 나는 노력을 엄청 하는데 운이 없으면 방향성만 계속 고민하다가 인생을 만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시대의 운에 닿으면 여러분은 대형 사업가로 크거나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작은 사업가이거나 혹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직 운을 맞이하지 못할 뿐이지 운을 만나서 크게 된 성장한 어떤 사람들을 그것 자체로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내가 운이 안 닿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사업이 큰 거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얘기를 조금 바꿔서 하면 나는 사업가 제자들 중에 사업의 규모는 작은데 인품이나 덕성이나 가능성이나 그 성실성이나 그 인간의 가치가 이 작은 사람보다 훨씬 고결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자기가 저 사람보다 사업이 낫다는 이유로 그 밑에 가서 동생 노릇을 하거나 후배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제자 노릇을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현실로 보면 너무 극명하게 실제 능력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단지 운이 없다는 이유로. 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 길에 가 있을 겁니다. 하나 더 합시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든지 일 같은 거를 보면 내가 무엇을 굉장히 여러분이 보기엔 제가 막 되게 뭐 성공한 사람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영역에서 내가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딱 한 발 밀짝한 것뿐이에요. 되게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에 비해서 그냥 한 발 조금 앞에 간 거예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몇 수 앞을 내려다보는데 사업은 사실은 한 수 앞만 내려봐도 그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다른 사람이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바로 한 단계 위에만 가보면 돼. 그게 바로 사업의 묘미예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되게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직장이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건 다른 사람 경쟁자보다 한 발 앞에만 가게 하세요. 한 발. 많이 안 가도 돼. 한 발. 바둑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기 운동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와 있는데 혹시 남자분들 중에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몇 명 있어요? 안 시킬 테니까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사장학교에서 이렇게 손들면 시키거든? 안 시켜요. 근데 예, 아니면 자, 그래도 지금 되게 그래도 많이 보이네. 나는 10개도 못한다 하는 분 있어요? 10개 힘들다. 손 안 들어? 하나도 못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혹시? 있네. 근데 이제 하나도 못하는 여자분들도 하루에 하나씩 늘릴 생각을 하면 이 아놀드 홍처럼 저렇게 100개 할 수 있어요. 진짜로 100일 동안만 하면 하루에 하나만. 우리 아이프도 이렇게 몸이 좀 마른 사람인데 내가 운동을 옆에서 예전에 했더니 같이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76개인가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하루에 하나씩 늘려간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렇지만 하루에 하나씩 늘리면 100개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면 목표를 세분해서 꾸준히 하는 거야말로 정말 큰 힘이라고 믿어요. 나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하는데 100개를 지금 꿈꾼다 그러면, 100개를 언젠가 한다 그러면 되게 큰일처럼 보이지만 3개월 후면 100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하나씩 늘리는 건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쭉 거라고 애쓰면 하나씩 늘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나 팔굽혀펴기를 100개 하는 몸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100일 후면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시켜 줄 수 있을까 해서 한 소리예요. 제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뭐를 유능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무슨 목표나 방향성이 생기면 정말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보다 뚱뚱한 의사가 저보고 검사를 한번 받았는데 살을 빼라는 거예요. 그게 딱히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표준 몸무게가, 한국 표준 몸무게가 얼마라 그러면서 뭐 4, 5kg 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 5kg 빼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패스워드를 그 몸무게로 바꿨어요. 그거를 갖다가 2년 쳤어요. 2년.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내가 내 생활의 습성이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크게 나는 막 운동을 해서 막 빼려고 하고 뭐 단기간에 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2년 하니까 2년 한 어느 날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너무 내려가서 무언가를 내가 그 2년 동안 이게 치는 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패스워드를. 번호가 공개될 가능성을 유지해가면서 그걸 똑같은 거를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꾸준히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져요. 이건 맨날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저 인생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특별히 공부를 잘했던 거 알고 좋은 대학을 막 우수한 성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기능이나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 갖고 있는 거는 그 운전면허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루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거는 무언가를 꾸준히 끈기 있게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표를 노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그거를 잊어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면 하루에 한 개 더 하듯이 그거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껴보기 바래요. 이거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거기 있는 거를 안 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부끄러워. 내가 무슨 얘기인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워낙 많이 나오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하도 심심하니까 뭐한가 내가 4시에 와서 밥 만들어 먹는다는 무슨 조그만 쇼트 같은 게 하나, 하도 공항에서 심심해서 그거 밑에 있는 걸 봤더니, 원래 댓글도 안 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보게 됐어.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회장님만 4시 반에 출근할 게 아니라 직원도 4시 반에 출근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한 건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삶에서 삐죽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고운 눈으로 안 보고 비판하는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떤 사람은 비판이 되게 이렇게 무언가 철학적이고 깊은 통찰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인생을 해칩니다. 그게. 그래서 삐죽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삐죽은 인생을 맞게 되죠. 종말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비판적인 사고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험담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결국 그걸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게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외로움, 금신, 걱정 뭐 이런 거로 그냥 매 인생이 그렇게 하다가 종국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성공을 보거나 혹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것을 모방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좋은 점을 자기 안에 들어놓는 게 더 현명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넣고 싶었었어요. 자, 이제 돈 얘기 조금 합시다. 현실적인 얘기. 여러분이 만약에
20%의 세금을 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축도 20% 이상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나 노후의 보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사람은 저보다 더 해야 돼요. 저는 최소한 40%는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크레딧 카드로 그 나눠서 분납해서 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가 지금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매달 다 갚아요. 포인트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천만에. 포인트 모이기에서 쓰는 이상한 돈들 있죠. 포인트를 모은다는 그 0.1% 1%도 안 되는 포인트 모으려고 무언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더 여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 금융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1% 주는 걸 여러분들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거 1% 주기 때문에 더 쓰게 되거든. 1%를 모으지만 쓰는 건 두 배를 쓸 수 있고 세 배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용카드를 오늘 다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그 돈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카드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지금 안 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은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가 현재 쓸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본이 모일 때까지, 즉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는 그걸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 농장에 닭이 있는데 내가 닭을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있어. 그런데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키우면 알을 하루에 몇 개나 날까? 이틀에, 3일에 두 개 날 거예요. 그럼 보통 하루에 하나씩은 먹으니까 매일 먹어도 모자라지. 그래서 내가 매일 뭘 먹으면 그 닭은 평생, 나는 닭장의 닭을 평생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저축하는 과정이 필요해. 알이, 병아리가 닭이 알을 품으려면 알이 20일은 모아야 돼요. 알 20개는 품어요. 그걸 품으면 한 15개 정도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알을 계속 푸짐하게 먹고 싶고 그걸로 닭장을 채우고 싶으면 이 병아리가 알을, 아니 이 암탉이 알을 낳아서 15개, 20개 모을 때까지 참아야 돼. 그럼 한 달 참아야 되는 거야, 알을 안 먹고. 이게 급여로 생각하면 1년, 2년 모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 병아리를 모아서 20개 알을 가지고 그 품어서 이 병아리가, 이 알이 병아리가 되는 데까지 21일이 걸려요. 딱 3주 걸려요. 그럼 3주에는 15마리 정도의 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얘들이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요. 요 과정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다면은 무한급수로 늘어나요. 15마리 중에 하루에 거의 10개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몇 달 참은 걸로, 어떤 사람은 몇 달, 두세 달 참은 걸로 전 인생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세금을 20% 내는 사람이면 이거 국가에 내는 거잖아. 나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그게 최소한 20% 이상 내서 보유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해서 투자해서 투자하는 돈이 내 사업에서 키워서 벌은 돈을 내 회사에 투자하는 게 돈을 지금 더 버니까 저축 안 하고 세이빙 안 하고 계속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20% 세금 내고 20% 저축하면 나는 못 사는데요 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돼요. 아무것도 먹고 사는 거에는 쓰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가난의 길을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모시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어려워하는 상황이, 왜냐면 노인네들 그러잖아요. 이제 부양을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래도 오늘도 조금 아침에 저희 갑자기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셔서 내가 새벽에 잠깐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 오신 어른 한 분이 나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카뻘인데 말도 되게 공손하게 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그러거든요. 물론 나한테 공손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혼낼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건 되게 좋은 점이 아니라 슬픈 점이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을 끝으로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남겨두라고 권유합니다. 그것이 선생이건 혹은 친구이건 혹은 뭐 아내이건 배우자이건 상관없이 한 명은 남겨두세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다 놓쳐버렸어요. 심지어 선배들을 만나도 나를 어려워해.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한 사람은 나를 혼낼 사람 남겨놓기 바래요. 왜 얘기가 이렇게 침울해? 자, 성공 얘기 하나 하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의 실수나 실패를,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역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남한테 되게 떠벌리기 좋아하고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단지 부끄러워할 때 뭐가 부끄러워하냐면 그 실수나 실패를 가렸을 때 혹은 동일한 실수를 또 했을 때, 요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특히 어젠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몇 번 실패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지방으로 내려오라는 소리에 그 오기가 생겨서 계속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는 아들을 지금 두고 있다고? 이건 대단한 자랑이에요. 한번 제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형님 저는 한 번도 실패 안 했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계속 그렇게 짓하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한번 욕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한 번도 실패 안 했죠. 당연히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시도해보고 실패한 사람한테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에게 숨기지 말고, 나를 속이지 마세요. 실패에 대해서. 실수, 실패 괜찮아요. 그것이 용인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하나의 칭찬으로 생기는 문화가 이 안에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그 도전의 실패에 대해서 자극을 또 받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성공이 일어날 거예요. 원래 한 번의 성공이라는 세상에 없어요. 실패가 씨앗이 돼서 그게 곡식처럼 내려앉아서 비료가 된 다음에 성공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가 실제로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패하는 걸 갖다가, 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실패했다는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는 성공학 개론이 아니라 실패학 개론이 수업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 사람의 실패의 그 공통점을 찾아서, 실패는 공통점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성공은 공통점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런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내가 배워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학문에서는 나는 성공학 결론보다 실패학 결론이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뭐 했는데 실패했다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30살 넘으면 기빨리는 사람 옆에 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 친구로 해서 걷어버리세요. 단지 하나 조심할 거는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타적인 행위가 가장 이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가끔 저를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내가 하는 행동의 일부는 이타적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되게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저는 사장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저한테는 수입도 안 되고 사실은 저한테는 경비도 안 나와요. 꽤 강의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워낙 거기에 비용들이 뭐 들어가, 그러니까. 그리고 제 개인 수입이 워낙 높잖아요. 여기 안 오는 게 더 돈을 벌어. 근데 왜 이걸 할까? 이 사장들을 바꾸면 무언가 세상이 좀 더 바꿔질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겪은 여러 실패를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의 실패만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몇 년에 혹은 하나의 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합니다.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그날 인생이 바뀌어서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타적인 행위가 사실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득이, 누군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한테 오지 않더라도 나한테 올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사회 현상이 오든지 뭐 즉각적으로 우리 자식이 받든지 아니면 내 주변이 받든지 뭐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 나는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행위가,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살아보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결국은 지나고 나면 더 이익이더라고요.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순간순간 챙기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고 끝까지 종말이 좋은 적은 결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타적인 행동은 도덕심에 의해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타적인 행위가 여전히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악마와 부자가 되는 계약을 맺었더니 계약서의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게 비책이라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목표가 있다면 이 악마가 써준 첫 번째 글이 사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조금 내가 두 개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다고 이걸 했고 이걸 지금도 이걸 하고 있을 거예요. 악마와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이 이 계약서의 첫 줄을 봤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요거면 다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보다가 대충 해보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런 데서 교훈집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가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수업에 들어오면 첫 번째 이렇게 우리 뭐 단톡방이나 혹은 이렇게 교실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내가 이 사업가들한테 숙제로 내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해보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 인생까지 지금까지 왔는지를 쭉 자기 자랑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사람들 각자 각자가 얼마나 다양한 인생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헤쳐나간지가 거기 다 보여요. 사실은 자랑을 듣고 있지만 눈물 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 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을 3천 명을 만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이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이루는 건 되게 간단하구나. 그냥 죽기까지 노력하는 거 이것밖에 없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안 먹힐까? 우리는 왜 비책만 찾아다닐까? 성공의 일곱 가지 뭐 방법 이런 거 성공한 사람들이 써서 하잖아요. 막상 성공하지도 않고 책 팔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더 매력을 느끼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악마한테 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하면 돼. 그리고 그래서 신이 우리를 돕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한테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신이 여러분들을 슉 이렇게 해서 성공한 어느 자리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이 뭐 사랑을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오늘부터 사랑해서 막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주변에다가 만날 기회를 준다고요. 그 주변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행복이 어느 날 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 안에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하겠죠. 그래서 행복할지 안 할지를 자기가 결정하게 만든다고요. 원래 신이 이런 방식으로 해요, 사업을. 어제 봉원사 가니까 초파일이라고 저기 바구니 엄청 달아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예요? 그 돈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돈 버는 건 못할까? 돈 버는 것만 못하더라고. 그리고 그건 사람 시키더라고, 꼭. 근데 그게 신이 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무언가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사랑도 성공도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베푸는 건 신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사업 기회가 없을까? 나는 사업을 어떻게 찾을까? 나는 어떻게 성공할까? 정말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제자 3천 명이에요. 별 희한한 방법으로 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러니까 신은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그 기회를 잡는 건 우리 몫이죠. 뭐 농담으로 그런 소리 듭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복권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테 따졌어요.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왜 복권 당첨 안 해주냐고. 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복권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복권도 안 사고 지금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사업이고 방향성이고 지금 사회가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나이든 선배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선생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늙으면 지혜롭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진짜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농경사대 이야기예요. 농경시대에는 노인의 정보가 우리한테 즉각적인 삶의 가치를 줬으니까 이 말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해요. 제가 나이 연배 좀 있는 선배나 친구들 만나보면 이야기 화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경통이고 하나는 골프 얘기예요. 저는 둘 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하고 친구하세요. 나이 든 사람하고 해봤자 맨날 신경통 얘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친구로 두는데 연배가 50쯤 넘으면 내가 딱 주의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0 넘은 제자들한테 내가 항상 가르칩니다. 저희 수업에는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다 들어오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동기 맺어서 같이 자리에 참석하고 놀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신경통 약만 정보만 얻어와야 돼. 동기 친구들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젊은 사람들을 리더로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 여성들도 이제는 남자 위에 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성 상사를 모시는데 능숙해야 돼요. 이게 남녀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젊은 사람과 여자를 상사로 모실 수 있는 능력,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제가 그래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사기꾼과 사업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공하면 사업가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 관점을 이해하시고 실패해도 사기꾼이 안 될 수 있도록 신용을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거 얘기는 내가 수업 때만 따로 해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장들이 그래도 많이 왔고 제 제자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자신이 사장이신 분들이 얼마나 있죠 여기? 반 넘나요? 반 넘는 것 같네요. 반쯤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사장이란 자리는 내가 가르치긴 하지만 선한 자가 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장이란 자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장은 사실 괴물이에요. 저는 이 사장들을 통제할 수 있는 괴물로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괴물이 되는 건 좋아. 괴물이 돼야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대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되면 그 힘과 영향력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자가 되면 아무것도 못 고칩니다. 우리는 선한 자가 착한 자라고 하지만 착한 자가 고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아직 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다음에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내가 괴물이구나. 여러분은 회사에서는 괴물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나.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괴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장 제자들한테 따로 이게 부탁하시고 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마실 때 내가 지금 돌아다 보면 저는 지금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가질 것도 다 가져봤고 우정의 끝까지도 봐갔고 되게 이쁜 여자도 살아봤고 주변에 이쁜 여자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저렇게 막 등치 막 이렇게 이만한데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되게 좋은 그 남자 제자들도 엄청 많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저는 가족 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집안의 가족들의 그 문화가 사업가를 넘어서라도 우리 이런 문화인 집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살면 꽤 오래 이걸 누리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욕망인데 이게 너무 행복한 데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이게 자만감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 듣고 한번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저처럼 이렇게 해주셨으면 딱 좋겠어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난 진짜 여한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 죽어도 딱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전했다가 실패를 한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막아서 못하고 나중에 죽으면 죽을 때가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인생을 살려면 해볼 거 다 해보고 실패하고 그중에 일부는 성공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 인생을 마쳤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저라고 모든 것을 내가 해서 다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되게 보람있게 살다 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65살이 돼도 아 그때 65살에 내가 나를 지금 돌아다 보면 괜찮았네, 가도 되겠네 이런 소리 할 수 있게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쓰지 못한 이야기예요. 아마 이거 이후로는 뭐 질의응답하고 그런 건데 원래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사장학교 수업할 때는 대부분 질의응답을 해요. 왜 질의응답?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은 그 자체가 되게 고결한 행동이에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누군가에게 대답을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못 하고 여기 적어서 이렇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참고로 저 질문 아직 못 봤거든요. 아, 제가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회장님께서 직접 골라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질문이 많은데요. 그냥 그럼 내가 골라가면서 할게. 회장님, 돈의 속성 사장학 결혼에서 부모님 용돈을 드릴 때 남은 잔액을 제하고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 누구야? 이거 질문 적으신 분 적고 사라졌어요?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디 계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예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 용돈을 줄 때 생활비 드릴 때 제가 생활비를 드리는 의도는 그 생활비가 그 달에 다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이제 이게 평생에 버리셔서 그걸 다 안 쓰잖아요. 혹시 다음 달에 안 줄까 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한다고요. 대부분 모아놓는다고요. 근데 모으는 일은 내가 하잖아 지금. 모아서 넣은 돈, 그 여유자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쓰시라 이야기를 해서 안 쓰면 그 달에 드린 용돈을 다 안 쓰면 그거를 제하고 드리면 이분들이 다 쓰실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 저기 처제하고 짜갖고 이거 돈 다 쓰면 없어진다고 그렇게 하고 억지로 쓰게 만들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용도가 그거지. 그러니까 의도는 이 돈을 무조건 그해 달에 다 쓰셔야 쓰시게 하려고 했던 의도예요. 그 의도에 맞춰서 해야 되죠. 참고로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대답을 좀 설명을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돈 벌 사람들이니까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용돈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테크닉이야. 용돈을 줄 때 얼마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정확하게 주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정기적이에요. 이게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정기적으로 주는 거. 정기적은 뭐예요? 한 달에 유튜브 한 번 주잖아요, 한국은. 그럼 매달, 매월, 매일 같은 날에 줘야 돼. 어른들은 용돈이 하루라도 늦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나를 미워하나 이제? 사업이 잘못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무슨 일이 있나? 별 걱정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원래 노인분들은 나이가 들면 걱정 전문가예요. 그게 하나의 취미생활이라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게 하려면 정기적으로 주면 돼. 딱딱 정기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늦지 않고 하루 늦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그 돈을 다 씁니다. 저축 안 해요.
그런데 비정기적으로 주면 언제 돈을 줄지 모르니까 그렇게 모아놨다가 엉뚱한 자식이 뺏어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형제가 그 돈 쑥 뺏어갑니다. 모자라다고. 이게 너무 아니 잠깐만요. 이건 내가 답을 못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왜 저한테 하는 거죠? 저출산과 관련하여 요즘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게 이제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사업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업에서 준 규모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별걸 다 물어. 나는 법륜스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 안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용이나 아니면 위험 때문에 이걸 내가 아는 척 하잖아요? 혹은 어떤 질문에 내가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 나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둘 다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은 제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내가 지금 발에 물집이 생겼는데 의사니까 여기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그냥 막 대답을 해준다고 쳐봐요. 뭐 안 돼. 그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의사한테 가야지. 그런데 기업 규모가 크고 그냥 책 저자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출산율은 왜 물어보냐고 내한테. 이분 질문한 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위험을 갖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유명하다고 뭐 질문하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모시는 성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답 아닐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업적 결정도 그래요. 여기 사업가들도 보면 내가 가르쳤지만 어떤 질문을 할 때 저는 사업가 제자들 뭘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다행인 거는 내가 학자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해서 딱히 창피하지도 않아. 대신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 사람을 위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척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아는 척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직업이 없어지거나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해고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거든. 내 한마디에 그 사람이 해고당하잖아. 상황도 잘 모르는데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내 위치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 결정을 한다? 이거 굉장히 무모한 짓인 거죠.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기술직은 직원을 먼저 구해야 맞을까요? 아니면 바쁠 때 구해야 할까요? 이거는 사장학교는 책에 써 있습니다. 책 읽으면 거기 답이 있어요. 교과서 읽고 오세요. 어제 사실은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책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왔던 수업이에요. 제일 먼저 나가서 내가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예전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교과서 펴시다 이거.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야, 이게 너무 질문이 많고 막 너무 다양해서 회장님은 왜 미국에서 오래 살면 보이는 교포 분위기가 안 보이나요? 아, 그래요 실제로? 몰랐네. 뛰어난 것도 없는 평범한 공기업 직장인입니다. 이런 저도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죠? 손 들어볼 수 있어요? 내가 저기 잠깐 나와요. 내가 왜 나오라고 그랬냐면 이쪽 와봐요. 나오라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내 눈에 요 앞줄에 쭉 앉아 있는 사람들 있죠. 네네. 이게 다 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다 여기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야. 진짜 별거 아닌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근데 지금 다 큰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 먹는 대로야. 지금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그렇게 돼. 얼굴 이렇게 보라고. 되게 평범하잖아.
회사 가면 무서운 사람들인데 여기 앉아서 되게 지극히 평범하게 앉아있다고요. 뭐야,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현실적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 누구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누구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는 꿈을 이루는데 이 현실적이란 말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저는 아젠다 공격이라고 믿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대답하잖아요? 내가 걸려. 이거 대답 못해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이참에 내가 우리 제자들 가르치려고 그래. 사업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가 질문으로 나한테 프레임을 짜서 들어오면 이거를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프레임을 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거에 답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거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사장들한테. 현장 질문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서 하세요, 괜찮아요. 난 그게 더 좋아. 여기 두 번째 분께 마이크 좀. 아까 그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네. 나의 의지로 가능한 건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을 하나 두란 얘기예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 하나 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좋은 질문인데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선생이 누구냐 이거죠. 이렇게 좋은 선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네. 내가 이걸 여기다 넣었어야 되네. 좋은 선생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선생이 내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아까처럼 얘기한 대로.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네. 잘난 척하려고는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당사자를 그 안에 가두려는 사람이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 사람을 자기가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 대답하려고 그러고 자기 외에 다른 데 가서 배우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언짢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특히 대학 교수 중에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거를 이게 진리라고 받으려는데 어디 가서 다른 걸 배워온다 이러면 화낸다고요. 근데 기존의 세상의 선생이란 자 혹은 선배라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묻고 도움을 받을 때 이 사람이 포용적으로 진짜 나를 위해서 오픈이 된 사람인지 아니면 가두려는 사람인지 요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가두는 사람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성공 못하고 그 사람만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사람보다 높아져야 돼. 선생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냐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자기 제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만 가두려고 한다 그러면 다 초등학교 선생님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가둘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는지 모른다고 하는지 이 두 가지만 잘 보면 좋은 선생을 구하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만 선생을 두지 마세요. 선생은 복수로 둬야 돼요. 그래야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좋았어요. 예. 또 질문해봐요. 마이크 가는 대로 합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점점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움이 뭐냐면 그 회사들 간에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에 서로의 거래에 있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좀 밀리는 거예요. 힘의 논리, 예, 예. 파워 게임. 아, 이거 한국식으로 갑을관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에서 사업하실 때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물론 미국도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한국보다는 덜해요. 그러니까 갑을관계 문화를 묻는 거라면 이제 할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역할을 내가 우리 구성원들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짰냐면 이거를 표현하는 말을 우리는 아님 말고야.
우리 회사 안에는 아님 말고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하고 대기업하고 일할 때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게 우리가 싫으면 아님 말고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아님 말고 정신을 하려면 뭐냐면 대기업과 일을 할 때 그 대기업도 꼼짝 못할 수만한 재주와 재능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즉 그 사람도 우리를 쓰지 않으면 딱히 이익이 없거나 다른 회사를 쓰는 것보다 우리가 현격하게 도움이 되면 그런 갑을 관계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필요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독보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독보적인 위치에 안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면 갑을 관계 자체는 사라져요. 저희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매장을 연다든지 혹은 어디에 거래를 할 때 우리는 구걸하지 않거든요. 우리 회사가 들어가면 더 잘 될 거라는 걸 증명해서 그게 사실을 증명할 뿐이지 그거 자체가 이 회사 쓰거나 저 회사 쓰거나 한데 우리 회사를 써주면 더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없어요. 우리를 쓰면 확실히 돈을 더 벌걸? 너희들한테도 이게 이익일걸? 하를 증명해내면 그쪽도 우리한테 을이 돼버린다고요. 지금 저희 거래처는 우리 없으면 못하는 회사 되게 많아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내야죠. 사업을 하면서. 네. 다른 질문 합시다. 자요 한 사람 누구야?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궁금한 게 누구나 회사를 운영하고 사장을 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꾸준히 열심히 해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죽을 때까지 하고 끈기 있게 하고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하시는지 저는 그 꾸준함이 정말 좀 부족해서 궁금해서 꾸준함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질러서 질문을 아니 너무 회장님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렇게 용기 내서 질문한 정도면 나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는데 회장님의 그런 생각도 궁금해서요. 사실은 굉장히 그 대답이 되게 굉장히 간단한데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해보면 그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었을 때 상상력이 좀 부족하겠지. 정말 이거를 성공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뭘 가졌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게 유추해보면 그걸 상상해보면 되게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마약 맞은 사람처럼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앞으로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세상이 일어나고 과학이 어떻게 되면서 어떨지 모르는 이 세상에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 그런가요? 응. 아무도 모르니까 정답은 아무도 안 갖고 있다고. 그냥 내 정답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진짜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내 것만 있는 거예요. 못 들어. 진짜 그러면 되는 건가요? 잠깐만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끈기 있게 내가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되는 건가요? 진짜 될 확률이 높죠. 만약에 다 된다 그러면 내가 교주가 돼 있겠지. 그렇지만 안 하면 제로지면 하면은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그런 한 가지 방법이 그냥 그 미래를 생각하는 건가요? 상상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이뤘을 때 이거를 이루면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목표를 찾아요. 그게 없어서 그래. 두근두근 거리는 목표를 찾으면 하지 말라도 해. 여기 다 하지 말라도 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말린다고 됐을까? 말렸으면 이 자리에 여기 이분들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근두근 거리는 꿈을 찾아요. 목소리가 벌써 두근두근 거리네. 감사합니다. 이러다 오늘 저녁 못 가겠다. 자, 마이크 가져가서 하세요, 누가.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나?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일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전문직 분들 뭐 변호사나 아니면 회계사 이런 분들을 자주 이제 뵙게 되는데 이러한 전문직 분들은 뭐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검색을 하더라도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시간당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또 시간과 또 저 또한
저의 시간도 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을 이렇게 좀 그런 눈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전문직을 고용할 때 돈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전문직도 전문직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마치 의사도 각 파트가 다 따르듯이 변호사도 회계사도 다 분야가 틀려요. 근데 분야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가격이 싸요. 일종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거나 다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다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직은 금액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그 특정 분야의 지적 능력에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가격을 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해결되지 돈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질문에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의견은 의견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의견밖에 의견일 정도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다닐 때는 이것이 내 의견에 맞는지 꾸준히 여러 사람을 비교해 봐야 돼요. 저는 최소한 세 사람은 만나보라고 그래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전 수업에는 지금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제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요새 나는 이 친구들이 현장에 있어도 이거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에 있어도 당신 의견이 전체 답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게 병이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의견을 가지고 변호사 10명을 만나보면 실제로 10명의 다른 대답을 들을 거예요. 미묘하게 다 틀려요. 그 안에서 자기의 방향성을 오히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법도 우리는 따로 인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전문가란 이유로 마치 나한테 막 이것저것 다 질문하듯이 전문가란 이유로 그 사람의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서 방향성을 하는 일을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한두 끝도 없고 앞으로 질문하실 분은 한 문장으로 하세요. 한 문장으로 하면 나도 한 문장으로 답해. 그리고 이게 더 오히려 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보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질문해서 자기 인생 다 얘기해갖고 자기 어디서 뭐 넘어왔는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기업에서 핵심 인재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없어요. 자, 또. 그런 게 어딨어 회사에.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모르겠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 옛날에 3,000명 데리고 왜 들판에 나서 강의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은 아닌데 오늘 분위기가 딱 그거야. 이렇게 3,000명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자. 일단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앞으로 접할 모든 명언 그리고 책을 통해 배우게 되는 지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적 태도를 가지고 올바르게 그 명언들의 참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가르친 제자들은 저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나와서 다음 대신 대답해줘야 돼?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조심히 하세요. 틀렸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질문이긴 한데 그 질문을 내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저런 식의 질문에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고민해 봤어요 이 문제를? 저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한 고민해 볼게요 내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나 얼마나 좋아. 난 대답 못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있으니까. 자. 네. 네. 여기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어디죠? 제가 문의 드릴 거는 사업을 구상할 때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사업을 구상할 때 거기에서 부족한 능력이 있으면 제가 직접 그 능력을 배워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게 빠를지 아니면 그게 능력이 있는 직원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게 더 빠를지. 둘 다 돼요? 어떤 둘 다 돼요. 둘 다. 둘 다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요리를 한다면 뭐 요리의 학교를 그러면 다니고 뭐 이렇게 해야. 아니 근데 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을 고용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자기가 해야지. 그건 질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둘 다 하면 돼요. 이쪽도 한번 질문합시다. 자꾸 마이크가 저쪽만 있는 것 같아서. 저쪽 마이크 네. 갖고 계신 분. 예예. 예. 회장님. 네. 네. 저는 반드시 현명한 아내가 되고 싶은데요. 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현명한 아내란 어떤 아내인가요? 아. 근데 저거는 제가 비슷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잘못하면 저거 팔불출인데 우리 와이프가 기가 막혀요. 어떡하냐면 자, 우리 앞에 상황을 봅시다. 우리 와이프의 입장에서 보면 일 안 해. 일을 안 하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가져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되게 공평해요. 나는 벌고 지는 쓰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진심을 담아서 되게 정기적으로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잘해요. 예를 들면 LA에 뉴욕에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놀러 가거든요. 가고 난 다음에 저녁에 문자 하나가 와요. 이렇게 조금 길게. 여보, 나를 이렇게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을 너무 고마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읽으면 울컥해. 진짜 영리하다니까. 내가 매번 당해요. 매번. 자, 그렇게 살면 돼요.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와이프 이름이랑 똑같네요. 네. 한 문장으로 질문할 수 있다고 하셔서 용기 내서 했습니다. 회장님은 설레는 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설레는 꿈을 일부러 찾은 적 나는 항상 설레서 갖고 지금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눈 바짝 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갖고. 그 새벽에 되게 막 눈만 뜨면 저는 그냥 이거요. 지금 이 나이에도.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이거는 그냥 성향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딱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답이 아닌 자, 것 같은데. 네. 답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다음 거 또 합시다. 한 문장. 네, 네 회장.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도윤이고요. 현재 1인 기업입니다. 네. 1인 기업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야 될 시점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 중인데 좀 알려주시면 지금 다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 한 명 더 들어오면 좋겠다 하고 막 지금 애쓰실 텐데 현실적으로는 직원 한 명이 들어와서 몇 달 지나면 쟤만 없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사장학교에서 내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즉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회사가 커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커지니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사람이 들어와서 직원들을 내가 다루는 기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재 혼자 하는 회사가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10명 될 때까지. 10명 될 때까지는 정말 때려치고 싶은 데가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넘어가면 10명, 20명, 30명 넘어가면 점점 쉬워져요. 그때까지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돼요. 한 명 들어왔다가 엄청 힘들었다가 점점 힘들었다가 10명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20명, 30명 되면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과정으로 가야지 맞아요. 사장이 부지런하면 회사 망해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인데 사장이 부지런하면 부지런함으로 이걸 다 대체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미칩니다. 구조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가 다 하니까 잔소리 다 하고 다니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사장하면 안 됩니다. 큰 회사를 못 만들어. 저는 되게 열심히 일하고 그 여력으로 되게 게으른 사람 쪽으로 가는 역할을 되게 잘해요. 지금도. 또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투자자예요? 네. 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직업이네. 아, 근데 그 사장님께서 책을 쓰셨을 때 30대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모든 돈을 다 벌어들였던 모든 돈을 다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부동산이나 주식에다가 이제 옮겨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사장님도 그 전에 투자를 배우셨거나 공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못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의 30%를 저축하시면 돼요.
비율로 그냥 예를 들면 40대에서 자기 수입의 40%를 저축하시면 돼요. 50대는 50, 이런 비율로 하면 되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나는 그걸 못해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40 중반에 사업에 성공하는 바람에 한 번에 그걸 다 받은 사람이지만 저도 잘못했으면 지금 어디서 스탁하면서 그냥 가게 하나 하고 있겠죠. 그러면 30대로 돌아가신다면 투자를 먼저 배우실 배웠을 것 같아요. 그때 공부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내가 이거 이해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벌면 버는 거로 다 끝나는 줄 알지만 버는 거는 하나의 기능, 부자가 되는 딱 하나의 네 가지 기능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모으고 쓰고 부풀리고 이런 게 다 각기 다른 기능인데 우리는 벌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유지하는 것, 그거를 부풀리는 것, 쓰는 것, 이거는 아주 다른 테크닉이고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이게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지 오래 부자로 살아요. 그리고 그 부를 대로 이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잠깐 부자가 됐다가 툭 꺼져버린다고요. 네, 다른 질문 합시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책도 강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쪽에 저기 네, 제가 드릴 질문은 회장님께서 사업 초창기에는 많이 파는 것보다 관리와 절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짧은 지식 내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통해서 그 갭을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법인 사업자가 아닌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표현한 건 뭐냐면 사업이 자기 노동력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작은 사업들은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뒤처리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벌고 뒤에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절세 부분도 꽤 되고 관리의 부분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몸으로 하는 사람, 사업을 열정으로 하는 사람은 뒷관리 안 하고 일로 이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럽니다. 아니 나는 번 것도 없는데 왜 세금 내라고 그래?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원래 작은 사업은 실제로는 절세하고 관리해서 돈이 벌어져요. 매출은 의외로 상당히 영향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조금 어필하려고 그 얘기를 썼던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은 뭐 본인도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직접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지금 열기가 뜨거워서 아마 모르셨을 텐데 지금 끝나기가 2분 전인데 회장님 아, 저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실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어떠세요? 아니 뭐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주최 측에서는 질문을 두 개만 더 받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분은 벌써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고 회장님께서 예, 두 분을 한번 좀 선정해셔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전 서초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니 덕분에 저 책 덕분에 제가 우연찮이 책을 접하게 돼가지고 시스템도 만들고 그 직원들 덕분에 참 잘 한 문장 이루어졌는데 직원들 생각이 달라서 매출액이 영향을 미쳤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오늘로서? 잠깐만요. 무슨 얘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래요? 직원들이 마인드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졌을 때 그걸 어떻게 제가 컨트롤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 그 사람 마인드인데. 아 그래요? 이게 앉아도 돼요. 네, 답답한 건 알겠어요. 근데 저 질문에 이거를 다른 질문으로 좀 바꿔보면 이게 이런 의미예요. 왜 쟤는 나처럼 일을 안 하지 않지? 좀 영리하지 그건 않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각자만의 주체적으로 일하는 건 괜찮은데 지점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점은 참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하는데 잘 매출액이 노리는 데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매출액이 안 느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현장 가서 보면은 직원들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들 생각을 어떻게 좀 제가 올바르게 좀 해볼까 해서 제가 막 몸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원래. 그게 만약에 되면 그 사람들이 네. 본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리딩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안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제가 몸을 맞춰서 플렉시블하게 그 사람들 거 많이 경청하고 하나하나씩 약간 좀 바꿔 제가 바꿔갔거든요. 바꿔갔는데도 안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안 돼요. 뭘 해도
아, 그래요? 뭐 이제 단지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전체를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으면 조금 전체가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내 책임이에요. 제 책임인 건 알겠는데 그 책임을 제 책임인 거 알겠는데 그 책임은 어떻게 막 만들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왜 내가 모르겠냐면 저 회사가 지금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이 다른데 왜 이게 어떤 친구는 되고 어떤 친구는 안 되냐 이런 그건 원래 있는 일이니까. 능력이 차이가 아니라 이게 마인드 차이인 것 같은데 직원이. 그 마인드가 능력의 차이예요. 마인드가 안 바뀌니까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그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마인드 바뀌기가 쉽냐고. 안 바뀌어져요 잘. 아, 네, 감사합니다. 원래 안 되는 일인데. 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회장님 책에 그 보면 그 뭐 방향보다 속도다 이런 그 문장을 보았고 그 회장이 뭐 일단 빠르게 결정하고 이제 옳은 것으로 만들어 간다 이런 문장을 보고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제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 사장님은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한 10개월 전에 우연히 투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속도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그 투자의 그 마무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제 예상보다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속도로 결정해온 사장님의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정을 미루다가 둘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결정을 미루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미루는 것과 결정을 잘못하는 것의 차이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실수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제 경험으로는 결정을 미루는 일이 훨씬 더 성과가 없었어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고 후속 결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주면 무언가 결과라도 나오는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그 기회 통째로 사라진다고요. 내가 이 버스를 탈까 말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순간 버스는 가버렸다고. 근데 타고 난 다음에 이게 방향을 잘못한다면 갈아서 또 다른 걸 타면 되잖아. 그래서 이미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네를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안 가고 미루면 그냥 가버리니까 그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지금 투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그 결정과 좀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이미 투자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투자의 방향성과 투자자와 그 결정을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게 후속 결정을 빨리빨리 또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미뤘다는 얘기겠죠. 그동안 그 계속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커졌다 하더라도 지금 결정을 내리고 그냥 새로운 길을 가서 그런 게 더 나을까요? 모르겠다. 제가 오죽하면 사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말해요. 너무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제 눈에도 너무 여러분들께서 지금 또 손을 들고 계시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비슷한 자리를 또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회장님께서 오늘 이게 3천여 분에 가까운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다면 그것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교 단어 중에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야단법석이 무슨 말이죠? 야단법석 이거잖아요. 근데 원래 야단법석은 불교 용어인데 들야에 단을 쌓고 법 가르침을 하는 자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야단법석이에요 보니까. 아마 이 강연장의 상황이나 관계자들이 준비가 더 됐더라면 이거 아마 밤새도 여기 안 떠날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미 야단법석이 여기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하나 보겠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와주신 거 이렇게 야단법석을 차려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어디인가 어디서 있겠죠. 이제 수업에서 볼 수도 있고 아마 제 책이 이제 100만 부가 팔리기 시작하면 기획을 하나 더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또 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어느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 부탁 하나 제가 어디 이렇게 길 가다가 저 보면 인사해도 괜찮아요? 인사해도 괜찮은데 제발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더라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여기 이제 되게 제 독자들이나 저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실제로 품위가 좀 있어요 보면 다들. 왜냐하면 책의 가치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다 공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저 독자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수준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되게 예의 바라요 실제로도.
근데 이분들의 행동 중에 재밌는 게 내가 좀 반대로 했으면 하는 게 딱 하나만 부탁하고 내려가자면 내가 누군가와 있을 때 인사해 주세요. 나도 좀 잘난 척 좀 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꼭 반대로 하더라고요. 누군가 있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시고 혼자 있으면 그렇게 와서 인사를 해요.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 자,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그 책에 띠지에 보면은 이제 관객분들이랑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저희도 오늘 귀한 자리 마련했으니까 회장님 모시고 저희 다 같이 좀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동영상 많이 찍으시고 이제 많이 기록하셨잖아요. 하지만 이게 SNS나 유튜브에는 올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고 각자의 노트에 기록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회장님 모르시 저희가 비공식적인 행사를 잠깐 또 마련을 했죠.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바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위로 회장님 잠깐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 바로 그날이죠. 그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께서 실제 사장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분들이시라고 합니다. 저희 다 같이 좀 노래를 불러볼게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올라가서 네, 한 분씩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분들 뭐 사진 찍게 네 옆에 나란히 서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나란히 한번 서주시겠습니까? 네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사장학교 제자분들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사장학교로는 북 콘서트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